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갔겠죠. 이제 테마를 바꿨네요.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다. 뭐 처음은 25만 원 주는 것을 1호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테마를 바꿔가지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해가지고 기업고 통과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여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젊습니다. 지금 여기 뭐 지금 중진이라고 해봐야 추미애 의원, 우원식 의원 정도가 남았고 그나마 이름들 당내에서 비교적 쓴소리를 하던 그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이번에 이제 다 열배가 됐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는 훨씬 더 젊은 거죠. 젊다는 것은 폐기도 있지만 여러분 젊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앞뒤를 재지 않고 막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22대 국회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그러나 2판 4판 깽판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믿는 것이 확고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백인 겁니다. 선거를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좀 가까워질 때 조금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2024년, 2025년은 큰 선거가 없습니다.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2판, 4판, 깽판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예. 대다수 국민들이 여러분들 그냥 싫어하는 이 재발의를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얼마나 얼굴이 두꺼웠으면 본인들 스스로 이익을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법도 여러분들 개인이 짊어야 될 부담을 전부가 여러분 정부가 덜 부담을 그러면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그 전세사기가 또 기승을 부리겠습니까? 전세사기법, 양곡특별법 통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3년간 봐야 되는 겁니다. 3년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 겁니다. 막갈 때까지 그럼 끌어가겠죠. 왜? 앞뒤가 안 보일 테니까. 완장은 찾고 젊고 열기가 있고 그렇게 밀어붙이겠죠. 그냥 이것만 딱 보더라도 아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소위 22대 젊은 이 소위 더불당 사람들의 특성은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여러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양문석 씨라는 사람이 뭐 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대출받아가 좀 문제가 되는 분이죠. 예, 우상호, 예, 우상호 여러분들 의원한테 마시간 586 우상호 나에게 도와달랄 때는 형님이라더니 안면 몰수 볼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형님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막 밀어붙일 겁니다.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들 밀어붙일 입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는 그냥 민주유공자법을 보면 되는 겁니다. 얼굴이 이름들 들 수 없도록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 공을 자기가 여러분들 다 혜택을 받는 법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야 그냥 종노민들이니까 종이니까 관계 없는 겁니다. 이 지지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이런 지지율을 저는 그대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없는 제가 볼 때는 네. 대통령을 신뢰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보수진영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돌아섰을 겁니다. 이 반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대통령은 인기가 낮고 본인들은 선거 결과를 만들어서 다수당이 됐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뭡니까? 함부로 그걸 하겠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더불당 여러분들 독주를 하고 폭주를 하더라도 국힘당 인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고만고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먼 미래를 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놓친 그런 대가를 뭐 그냥 이제 치르기 시작하는 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조금 있으면 한 자리 지지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가 3년 동안 자리를 지키면 참 좋은데 그게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지는 거죠. 한 자릿수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자릿수까지 내려간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